경북에 집단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 같은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도청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국대 의대가 위탁 운영하는 경북 감염병관리단은 예방의학 전문의 등 8명으로 구성돼 평상시에는 감염병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지역 상황실 업무를 맡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전국 시도에 감염병 관리단 설치를 독려하고 있고 경북을 포함해 11개 시도가 관리단을 설치했습니다.